스피어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재 씨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스, 예전에 사고를 크게 쳤던 베이스. 네, 거기에서 이제 살짝 스펙이 변경이 돼서 승재 씨가 이거 되게 기다렸단 말이죠. 진짜, 엄청 진짜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미 뭐 기대가 많이 충족된 느낌이에요. 리뷰를 하기 전부터 좀 쳐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좋아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거 언제 했냐면 2018년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됐네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승채 씨가 이거 SAJ 모델이잖아요. 요게 SAJ250A로 이번에는 애쉬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호가니 바디였어요. 그래서 SAJ250A가 없었죠. 그때 SAJ를 승채 씨가 슈퍼 어썸 재즈 베이스라는 한줄평으로 SAJ를 표현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장님 사고 친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점수가 10.0, 9.5가 나왔어요. 승채씨가 10.0, 제가 9.5를 드렸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격이 너무너무 말이 안 되기 너무 때문에 너무 쌌죠 그때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깔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봤는데 깔 것도 없어요. 이거 385,000원인데 385,000원 이 소리가 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운드들을 역시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충격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SAJ250A 이거 딱 스펙은 애쉬 바디로 바뀐 거 그 정도 생각하고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애쉬 질감이 그 바디에서 바로 느껴지죠. 네. 전장 118.5cm, 무게 40.2kg면 안 되지. 4.02kg. 네. 두께는 38mm, 12프렛 뒤뜰레는 79mm. 그리고 바디에 애쉬 질감이 딱 보이는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렉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기업이 21:1 빈티지 오픈 기어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38.1mm. 지금 까만색 그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 절연 테이프 있는 이에다가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지판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00-864mm 22프렛까지 있고요. 스피어 재즈 커스텀 픽업, 원 볼륨, 원 밸런서, 그리고 투 밴드 이퀄라이저, 액티브 패시브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피어 디럭스 J테일 브라스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외관 스펙만 봐도 별로 싼 베이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없는 전혀. 네, 그런 스펙이에요. 픽업도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이 가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우선 패시브는 이제 노브가 없고요. 아예 옵션이 없고 패시브 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정말 깔끔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와, 뒤에 픽업이요. 좋네요. 네. 아, 픽업 성향도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연히 뭐 그 하이엔드급의 악기들 뭐 200만 원 이상의 악기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해상도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만 38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에 이 정도의 사운드의 디테일을 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심하게 쉬운 네. 일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 울린 상태에서 액티브로 바꿔볼게요. 네 지금 툭 하고 올라오는 느낌. 툭 하고 살짝 네. 올라오는데. 지금 액티브입니다. 네. 네 픽업 둘 다 쓴 거고 힘 좋고 깔끔한 소리 나죠.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액티브. 해상도가 나쁘지 않아요. 와. 자 뒤에 픽업이요. 이 픽업 볼륨 차이는 세팅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세팅하면 끝날 것 같고 와
뒤픽업의 재즈적인 성향, 재즈 베이스 같은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냥 뭐 놀랍습니다. 네, 놀라워요. 네, 38만 5천 원이요. 네, 그 슬랩 한번 쳐볼게요. 네. 자, EQ는 다 플랫이고요. 자. 아, 이거 해상도가 진짜 괜찮아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승재 지금 신나시셨는데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빨리 치면 어떻게 되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닭다리 잡고 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재일 텐데 지금 건우가 좋아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 닭다리 잡고. 아, 그렇군요.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그렇군요. 땅따라따따라. 예, 엄지손가락을 넣는 게 포인트군요 처음에. 네. 다운업, 다운업만 되면은. 네. 네. 저 한번 해볼게요. 네. 닭다리 잡고. 네. 자, 오늘 막간을 이용한 닭다리. 닭다 이거잖아. 네, 그죠.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 이러고 있다. 네. 자, 이거 뭐 하는. 자, 오늘 뭐 재밌는 베이스가, 즐거운 베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승채 씨의 이 다운업 테크닉인 엄지 손가락의 디테일을 이용한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반주부터 쓸어볼게요.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힘 있는 드럼 이런 사운드하고도 잘 상성이 맞는 힘 좋은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SAJ250A 뭐 지난번처럼 굉장히 좋은 가성비에 어마어마한 스피어의 목재 수급력을 보여주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네. 제가 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저가형 중에 가성비 좋은 베이스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승태 씨가. 근데 자. 이건 정말 좋아요. 여기서 지금 아쉬운 게 베이스가 조금 아쉬우면은 그냥 여기 저는 베이스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만 살짝 이렇게 올리면은 네. 밑단의 풍성함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네. 38만 5천 원에 이 정도 사운드.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베이스. 야, 그 정도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모델명에서 요거 빼면 딱 될 것 같아요. SAJ250A잖아요. 250 딱 빼고 사자. 네, 이거 사자.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이거 뭐 사장님, 아, 이 SAJ가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 에디션이라는 뜻 아니야? 사장님의 영혼을 갈아 넣은 에디션. 네, 사장님 250A 같이 보셨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뭐 필요해요? 필요는 하죠. 네. 점수 드려요. 38만 5천 원입니다. 네, 점 드려야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네, 이게. 네, 점수 몇 되면? 뭐 10이죠. 네, 10.5. 지난번에 똑같아요, 점수. 제가 뭐 사실 0.5를 드린 거는 뭐 깔 게 있어서 깠다기보다 뭐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가형이기 때문에 그 하이엔드급이랑 비교해서 분명히 이제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단 말이죠. 해상도도 그렇고 어떤 톤의 힘이라든가 뭐 밸런스라든가. 근데 가격을 생각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승채 씨는 완벽한 베이스라는 생각으로 10점. 저는 완벽하긴 한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완벽한 베이스.
네. 절대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더 좋은 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겠네요. 가격은 네. 가격을 고려했을 때 완벽한 베이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뭐 조정값으로 한 0.5 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깔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만점짜리 베이스가 확실합니다. SAJ250A 마호가니 바디냐 애쉬 바디냐 취향만 정하시면 여러분들께 가성비의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베이스. 초심자한테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중급자 네. 이상 분들도 얼마든지 이 톤의 범용성에 네. 스타일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쓰셔도 되는 퀄리티의 베이스입니다. 네, 싸고 질 좋은 악기로 좋은 음악하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비싼 거 사도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비싼 거. 네. 맛있는 거 그냥 계속 사 먹는 걸로. 조금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SAJ250A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